경상남도가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사방댐에서 물이 새나와 부실공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토사와 바위를 막기 위한 댐이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인데 장마철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함양군 지곡면 더감지구 사방댐. 댐을 쌓은 바위 틈 사이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콘크리트 벽을 사용하지 않고 바위로 쌓아 만든 전석댐입니다. 주민들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공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국토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투입한 건데 이 부실공사가 돼버리면 이게 대래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계곡 아래쪽의 사방댐은 사정이 다릅니다. 저수지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도 보시는 것처럼 댐 둑으로 물이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위의 사방댐과 공법이 다르게 콘크리트를 사용해 물을 막았습니다. 경상남도는 새로 설치한 댐은 토사나 암석을 막기 위한 것으로 물이 셀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 새는 거는 저희도 장담을 못 한다.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 시당초는 저수로 하려고 그리는 안 하지. 전문가들은 사방댐 역시 오랫동안 물이 새어 나오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방댐 부실공사 논란 속에 장마철을 앞둔 계곡 주변 산골마을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